자, 우리가 일단 이건 문법이다 보니까 문법이 필요한 것부터 설명하고 갈게요. 자, 여기 처음에 이 위치라는 단어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관계대명사라고 불러요. 자, 관계대명사라고 부르고, 관계대명사 반드시 뭐가 필요할까? 앞에 선행사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눈으로 봤을 때 선행사 뭘까? 이상하지? 단어인가? 이건가? 플로트는 근데 뜨다야, 뜨다. 동사거든? 선행사는 동사가 될 수가 없어요. 선행사라는 것은 관계되면서 앞에 있는 명사여야만 해요. 이상하다? 좀 이상하다? 자, 여기서 하나 봐야 될 우리가 문법이 있어요. 뭐냐면, 이 위치라는 관계대명사 앞에 보다시피 콤마가 와 있죠. 그죠? 이걸 여기다 적을게요. 이렇게. 이렇게.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이 콤마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게 들어가는 순간 우리 이걸 뭐라 부르냐? 이거를 계속적 용법이라 그래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네가 알고 있는 관계대명사는 뭐 위치는 대수로도 바꿀 수 있죠. 하지만 여기에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이유는 왜? 계속적인 용법에는요, 자, 이렇게 콤마가 쓰이는 계속적인 용법은 그 뒤에 대시라는 관계대명사를 절대 절대 쓸 수가 없어요. 알겠어요? 그게 이전에 내가 알고 있는 관계대명사랑 다른 점이죠. 또 하나가 있어요. 계속적인 용법은, 자, 우리가 이전에는 이런 관계대명사는 선행사가 바로 앞에 있지만,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인 용법은 선행사가 이런 경우는, 자, 문장 전체 또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오늘 제일 중요한 거야.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인 용법이란 건, 보다시피, 바로 앞에 선행사가 꼭 있어야 되진 않아도 돼요. 그러면 어떻게, 그 앞에 있는 전체 문장 전체가 선행사가 될 수도 있어요. 또 하나, 내가 알고 있는 위치랑 관계대명사는 대수로 바꿀 수가 있지만, 이 콤마 뒤에 쓰이는, 다시 말해, 계속적인 용법의 관계대명사 위치는 절대 그 콤마 자리에 대수를 쓸 수가 없어요. 라는 두 가지 꼭 명심해야 돼. 자, 그런데 그럼 이 관계대명사는 뒤에 문장 봤더니, allows라는 동사로 시작했죠. 허락하다라는. 그럼 이건 무슨 격일까? 주격 관계대명사야. 그럼 이게 지금 앞에 꾸며주는 관계대명사 선행사는 뭘까요? 하면 선행사는 보세요. Plastic is extremely slow to degrade and tend to float라는 이 문장 전체예요. 선행사가. 자, 그럼 해석은 뭐냐? Plastic은 extremely 극도로 slow 느립니다. 뭐 하는 게? Degrade란 말은요? 분해하는 겁니다. 분해가 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경우에 tends to float니까 물 위에 뜨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플라스틱의 성질이죠. 이랬다라는, 이렇다라는 분해가 느리고 물에 뜬다라는 이러한 전체 이러한 내용은, 이러한 사실은 allows it. 그것을 뭐할수 있도록 해준다. 그것이 to travel. 이동하답니다. 어디에서? In ocean current. current란 말이 우리가, current 뭘까? 조류야, 조류. 물의 흐름. 자, 물의 흐름을 따라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왜? 물 위에 뜨니까. 그죠? 얼마 동안? For thousands of miles. 수천 마일을 물에 둥둥둥둥 떠서 갈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럼 일단 여기에 위치는 앞에 문장 전체를 선행사로 받았고, 뭐, 그 다음에 그게 사람이 아니니까 위치를 쓸수 있겠죠. 대신 쓸 수가 없지만. 라는 거. 그 다음에, 뭐, 두 번째 거는, 답몇번 쓰셨죠? 5번을 쓰셨어요. 자, 일단, 본인이 쓴 답부터 일단 확인을 해볼게요. 뭐가 틀렸는지 설명 먼저 해드릴게요. 자, 5번인데, relatively란 단어 보세요. relatively. 우리가, 이거는요, relative라는 형용사에 ly가 붙었어요. 이건 뭐야? 부사죠. 부사가 하는 역할이 뭘까요? 그렇지. 부사도 역시 뭘 꾸며줍니다. 뭘 꾸며줄까? 수식하는데.
첫 번째, 동사를 꾸며줄 수 있어요. 두 번째, 그래요. 형용사를 꾸며줄 수 있어요. 세 번째, 같은 부사 종류를 꾸며줄 수도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수식이라 그러죠? 이런 것들을 수식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쓰이는 relatively는 뭐를 꾸며줄까? 그 뒤에 있는 small이라는 형용사를 앞에서 꾸며주는 거야. 해석은 상대적으로 small, 작은 amount, 양의 플라스틱이라는 뜻을 씁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이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small은 또 형용사죠. 얘는 뭐 할까? 그 뒤에 있는 amount라는 양이라는 명사를 꾸며주죠. 이해됩니까? 부사는 형용사는 명사를 각각 꾸며주고 있어요. 큰 문제 없죠? 여기에는.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자, 일단 선생님이 너무 아직은 문법이 어려우니까 이걸 전체를 다 설명하기는 해도 조금 이해가 안될수 있는데, 1번은 너무너무 중요해 선생님이 설명했고, 답은 3번이 잘못됐어요. 왜 3번이 잘못했느냐? 여기에 나와 있는 themselves라는 단어 있죠? 자, 이렇게 아래다 적을게요. 여기다가. 영어에서 이렇게 self나 또는 복수형인 셀브스라고 읽어 붙이는 얘를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무슨 대명사라 부른대, 이거를? 제귀 대명사라고 불러요, 이런 애들을. 자, 제귀 대명사는요, 크게 두 가지 뜻을 써요. 두 가지 용법으로. 문장에서 강조의 뜻으로. 두 번째는 제귀의 뜻이라 그래요. 말이 참 어렵죠. 강조라는 거는 문장에서 뭐, 이거는 없어도 오케이. 그 단어가 없어도 오케이야. 왜 강조하기 때문에? 하지만 제기용법 이런 거야. 주어랑 똑같은 목적어가 주어랑 같아요. 그럴 때이 목적어는 반드시 제기 대명사로 바꿨어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그녀는요, she talks to 그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때 그녀가 이야기하는 게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그녀 자신과 얘기하다를 이렇게 허를 쓰면 이건 틀려요. 이유가 왜? 그녀랑 그 뒤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인 경우는 반드시 이거는 뭐가 돼야 돼? 제귀대명사. 바로 뭘로? her, self란 말로 써야지만이 옳은 내용이 돼. 그렇지 않으면 she하고 뒤에 있는 her하고 다른 사람이면 상관없어요. 그렇지 않죠? 혼잣말하다는 자기 자신과 이야기하단 말이기 때문에 이때는 반드시 herself라는 뭐를 제기대명사 써야 돼요. 그럼 물어봅시다. 여기 부분을 이렇게 가리면 문장이 해석이 되나요? 그녀는 누구랑 얘기합니까? 안 되죠. 이렇게 이게 빼버리면, 자, 아까 강조의 용법을 쓸 때는 없어도 되는데 제기용 보면은 생략 불가능해요. 안 됩니다. 얘는 생략해버린 문장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요거 잠깐 한 적어주세요. 여기 지금 아까 요 이거 적었어요. 위에 관계대명사 요거 계속중용법. 오케이, 그럼 아래 것만 하나 적어주세요. 중요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 문장으로 갑시다. 자, 일단 지울게요. 색깔이 너무 막 복잡하니까. 자, 여기에서 used to는요, 영어에서 used to는 뭐뭐 과거에 하곤 했답니다. 자, 뭘 하곤 했느냐? collect. collect란 뜻은 모으다죠.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themselves라는 얘가 맞는다면 얘는 무엇랑 같아야 돼요? 주어랑 같은 경우일 때만 themselves를 써요. 그럼 이 문장의 주어가 누굽니까? 주어 누굴까요? 이 collect라는 행동을 누가 하냐는 거야. collect 모으다. M으로 시작한 어떤 거? 마이크로 플라스틱 맞나요? 그런가요? 마이크로 플라스틱. 자, 보세요. 해석해 봅시다. 이러한 미립자된 아주 작은 입자의 플라스틱은 매우 어렵습니다. 모아내기가, 측정하기가.
once 일단 그들이 충분히 작으면 뭐할 만큼 작으면 패스로 뭔가를 통과하는 거죠. 뭐를 통과합니까? 네트를 통과하죠.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때 유스투는 뭐 학원에 딱 아니네요. 미안해요. 이용되어지는 이죠. 진짜 말 그대로 수동의 뜻으로. 자, 무엇을 모으기 위해서, 모으기 위해서. 그럼 모은다는 건 누가 합니까? 바로. 이 네트가 하는 거예요. 네트가 모으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네트가 모아요. 내 말은 이 모은다라는 행동을 누가 하냐는 거야. 미립자, 그 작은 입자 플라스틱이 모아요? 자기를? 아니죠. 이 네트가 모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 네트하고 뒤에 나와 있는 그들 자신하고 같나요? 이때 그들 자신이 누가 되냐면 바로 위에 나와 있는 얘가 돼야 돼요. 그러면 네트하고 뒤에 나와 있는 themselves하고 어때요? 같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뭐가 돼야 돼? themselves가 아니고 그냥 them이 돼야 돼요. 이때 them은 누구다? 마이크로플라스틱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잘못된 거죠. 좀 어렵죠?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자, 아주 쉽게 말해서 제2귀 대명사가 맞으려면 그 주어랑 같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송정이가 생각하는 주어는 문장의 맨 앞에 쓰이는 주어를 의미하죠. 나는 그 주어를 말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 나와 이 collect라는 이 themselves라는 얘 앞에 이 collect라는 동사의 주어 그걸 뭐라 그래?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 그러죠. 의미상의 주어가 누구냐는 거야. 모으기 위해서 이용되어지는 건데 그 모으는 행동을 누가 하는 겁니까? 바로 네트가 하죠, 네트가. 그래서 이때는 네트하고 그 마이크로 플라스틱스와 같을 수 없기 때문에 themselves는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좀 어렵죠? 자, 일단 고문제고 요거는 선생님 일단 여기서 일단